사람은 죽어 어디로 갈까? 여기 이승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에 한해서 또 한 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고? 이곳엔 미성숙한 귀신들을 무탈히 졸업시켜 저승에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들이 있다. 귀신들은 아직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지만 선생을 통해, 친구를 통해 차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생 역시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래, 이번에 새로 왔다는 선생이 당신입니까? 네, 한상수라고 합니다. 다들 초임땐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파랗게 어린 원생들 앞에서도 이럴 겁니까? 지금부터 마음 강하게 먹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수쌤은 생각보다 긴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만큼 빨리 적응에 힘쓰길 바랍니다. 네! 그나저나 강선생은 내일부터 원생을 돌볼 선생의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그거 인간들이 사치부를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돈은 많은데 쓸 곳이 마땅히 없어 이승에 들른 김에 한번 질러봤습니다. 지금 비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선생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강쌤, 대체 오늘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이 지긋지긋한 아카데미를 벗어나려고 매일마다 사귀던 엔젤 스펙도에 당첨됐기 때문이죠! 그럼... 닥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 민트 양갈래 탈목이야! 웃어? 지금부터 이 뻥끗할 때마다 위아래 잇몸 나가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왜 말이 없어! 내가 선생 되려고 20수까지 했지만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이 쬐끄만 것들 기어오르는 거 참을 인도 3세번이지. 허구한 날 대들고 싸우는데 이러다 내가 악기가 될 지경이라고! 강쌤, 그래도 그런 애들이 잘 성장해 졸업하면 보람도 있잖아. 보람? 뭐, 나도 한쌤 같은 처음일 땐 그랬지. 근데 다들 졸업 과정에서 죽인 악기들은 안중에도 없나 봐. 아까 보니 수쌤도 밝아 보여 좋더라. 역시 필기 체력 면접을 올 만점으로 한 번에 뚫고 들어온 엘리트라 다른가? 아무튼 다들 그깟 보람 잘 느끼며 사세요. 전 이곳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아니, 강선생이 그렇게 가면 남은 원생들은? 남은 원생들은 저희가 한 명씩 나눠 맡겠습니다. 수선생! 그럼 강선생이 연병 떨고 런한 관계로 선생님들이 각자 한 명씩 더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원장님! 저희 세 명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봤자 한 명 더 보는 건데 크게 다를까요? 얘는 보통 귀신이 아니야. 이제 막 죽어 따끈따끈한 본능 그 나의 것 자체의 귀신들이라고!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놔! 놔! 놓으라고 이 폐지 새끼야! 너 입이 상당히 걸다. 이 바닥에서 쇳바닥으로 이름 꽤나 날렸나 봐! 아, 시끄러. 못 배워 처먹은 놈들. 뭐야, 다 상태가 왜 이래? 잠깐! 불청객이 나타난 것 같군. 어이, 거기 곰팡이처럼 생긴 놈. 이 몸 앞에서 아무리 기척을 숨겨봤자 소용없다. 정체를 밝히시지. 뭐래, 대놓고 들어왔구만. 이런, 내 정체를 단번에 알아채다니. 내 이름은 한수지, 소속은 고스트 아카데미고 신분은 선생이지. 너희 눈을 부러 순순히 내 학생이 되줘야겠어. 선생? 그게 뭐지? 웃기지 마라, 이 각다귀야! 그 누구도 나와 내 손에 깃든 학염령을 부릴 수 없다! 다 앉아. 감히 이 몸에게 명령을 하다니. 큰 500년 만에 실수가 터지는군. 500년? 하는 짓은 영락 없는 애새끼인데. 이 몸은 불로장생이니 500년이든 5000년이든 영원히 애새끼다. 뭐? 수지야! 제가 니 와꾸 살벌하대! 내가 안 주랬지! 귀신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절퇴로 이 몸을 후려치려 하다니 하마터면 돼질 뻔했네. 불로장생이라며, 이 씨밤바야! 불로장생? 맞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볼까? 예? 뭐, 니들이 지금부터 날 선생님이라 부르며 고분고분 잘 따라와준다면 진짜 불로장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선생님! 그럼 여긴 아카데미, 저쪽은 선생, 우린 학생으로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 이곳은 앞으로 너희가 저승에서 살아갈 때 다른 귀신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인 거고, 이곳을 졸업하면 저승에서 자유롭게 다른 귀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어. 홀로 500년을 지내며 공허함을 형님으로 외로움을 아우로 뒀던 내가 다른 귀신과 어울릴 거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시다! 난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려. 그럼 이곳에 있을 필요도 존재할 이유도 없어져 죽게 되지. 엇! 그렇기에 내 손에 너희의 명부가 쥐어지고 내 제자가 된 이상 난 반드시 너희를 무사히 졸업시킬 거야. 그니까 헛소린 이쯤에서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와주기만 해. 부탁이면 들어주지만 명령이면 듣지 않는다! 협박이라면? 선생님! 근데 만약 졸업을 못하면 그래도 죽어요?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든 다 졸업시킬 거야. 한쌤, 한쌤은 왜 선생이 됐어? 저요? 그냥 천사 멋있잖아요. 진짜? 그게 다야? 그런 거라면 저승사자라던가 민원천사라던가 다른 직군도 많았잖아. 근데 왜 하필 선생이 된 거야? 그냥 선생이 귀신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길래. 뭐 솔직해서 좋네. 근데 이 일은 진짜 사명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알지? 안 그럼 강쌤처럼 되는 거라고. 뭐 힘들거나 모르는 거 있음 수쌤이나 나한테 언제든지 물어보고. 네. 아, 저 근데 수쌤은 왜 휴직하셨던 거예요? 아, 첫째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거든. 자, 한 명씩 자기소개 해볼까? 사실 말이 소개지, 되게 별거. 그래요? 선생님, 그 별거 없는 거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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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봐라, 아직 선생님 내 소개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저 먼저 시켜줘요. 예? 예? 아, 시끄러. 두꺼비, 울음주머니 여물어. 뭐? 이게 누구 보고 두꺼비래? 확 그냥 미역 같은 머리 뜯어다 미역국밥 환사발 해볼라! 두파리 진정. 그럼 두파리가 먼저 누군지 친구들에게 알려줘보자.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날강도 할 때 두, 18 할 때 8, 두파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됐고! 원형 탈모는 언제부터 왔지? 뭐? 이거 정수리야! 정수리치곤 면적이 넓은데? 정수리 탈모인가? 탈모가 아니라 정수리가 조금 넓은 거라고, 씨반바야! 네, 다음 탈모인. 응, 네 머리털은 개털이라 수세미로 쓸 때 아닌 무쓸모예요. 네 두피는 수세미로 쓸 머리조차 없다! 야! 네 눈엔 찰랑거리는 이 머리칼이 안 보이냐? 네, 다탈. 저게... 두파라,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라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오이예요! 극혐, 생긴 대로 노네. 뭐? 아니, 너 오이 좋아하게 생겼다고. 그럼 오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한 곡 뽑아볼게요! 노래? 길쭉길쭉 왕오이, 남사왕오이,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았겠죠. 야하! 오이! 오이! 왕오이! 예상치 못한 정신공격이다! 좋아요. 못 따먹겠죠. 오이 오이 왕 오이. 두파라 두파라, 알았어. 너 오이 좋아하는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저 아직 2절도 안 했는데요. 꺼져 꺼져 제발 꺼져 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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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꺼져. 다른 애들도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들어보자. 아, 삘 받을라 했는데. 자, 다음은 존 나세. 반갑다, 제군들. 난 제국군 18연대 5대대 3중대장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김대휘라고 한다. 얜 또 왜 이래? 야, 네 이름 존나 쓰라는데? 폭파! 아다케라, 제군! 이 몸은 브라이언 김대휘다! 브라질리언 김? 제군들, 나는 간이 좋다. 제군들, 나는 간이 너무나도 좋다. 제군들, 나는 간이 어느 무엇보다 좋다. 순대 간이 좋다, 선짓국 간도 좋다, 돼지간 볶음도 좋다, 푸아그라도 좋다. 집에서, 식당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남의 집 냉장고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간을 좋아한다. 야, 늑대 주제에 무슨 간타령이야? 어? 얜 지종이 뭔지도 모르고 컨셉질하네. 나세야, 너도 시작부터 컨셉질이면 어떡해. 들어가. 어디 감히 이 몸에게 명령질인가? 나는 상사의 명령 외엔 듣지 않는다. 뭐? 내 현란한 모닝스타에 뒤지고 싶어 안 간다고?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럼 제대로 해. 경고했어. 네. 난 나뭇잎 마을에서 온 우치야. 자, 다음. 폐지! 그럼 쓰레기! 그럼 트래시! 집바꾸리. 잉? 빠구리.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진짜? 왜? 그만! 선생님! 저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떡했어요! 사이코패스인가? 야! 뭐 그딴 걸로 구라를 쳐! 자, 혜수야, 긴장하지 말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걸 편하게 얘기해봐. 정 못하겠음 선생님이 도와줄게. 혜수야? 안녕? 이게 무슨 소리냐? 난 혜수야. 좋아하는 건 그늘이고 싫어하는 건 물이야. 너네랑 같은 반이 돼서 너무 기뻐. 왜냐면 너희 너무 웃기거든. 그럼 우리 잘해보자. 좋아.
방금 앞에 서 있던 내 아리따운 운명의 여인은 어디로 갔지? 여기. 말도 안 돼. 불러와. 다시 불러오라고. 맞아. 뒤지기 전에. 자, 그럼 자기소개는 여기서 끝내고. 선생님은 안 해요? 나? 난 저번에. 에이, 그게 무슨 자기소개예요. 또 해줘요. 네? 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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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선생님, 그 가죽은 누구 거랑 합친 거예요? 어? 키스는 해봤어요? 어? 아니. 뽀뽀는요? 아휴, 남자친구는 있어요? 에휴, 남자랑 말은. 어? 웬 그릇?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건... 하! 바로 똥뚜까니란 거다, 이 무식한 것들아! 봐라! 이렇게 쭈그려 앉아 힘을 막 주면! 어? 이건 화분이란 건데, 여기에 담긴 게 흙이고, 이 안엔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 씨앗? 씨파라곤 다른 거예요? 봐, 씨앗은 이런 거야. 에게! 에게?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면 두파리가 좋아하는 오이도 생기는데? 오! 그럼 빨리 자라라 해봐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 니놈 원형 탈모 부근에 모근도 자라라 하지 그랬냐? 이거 정수리라고 이 씨범바야! 거짓말! 귀신의 정수리가 저리 넓을 수 없다! 자, 집중! 지금부터 우리가 이 화분에 있는 씨앗을 키워볼 거야. 이 몸은 이 손 안에 깃든 흑염룡을 다스리기도 바쁘다! 이 있는 귀신은 이 통곡의 모닝스타로 자아성찰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야. 정말 독재자가 따로 없군! 자, 먼저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해. 아, 왜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구리! 통해 그쪽을 단단히 묶어라! 어? 너희 뭐하냐? 그늘 제거요! 해수가 무슨 그늘이야! 봐라! 풍기는 분위기가 웬만한 시면의 동굴보다 어둡지 않나? 어, 원래 적당한 그늘도 필요한 법이야. 그래요? 그럼 햇빛 한 번, 그늘 한 번, 다시 햇빛 한 번, 그늘 한 번. 이렇게 대머리 반사판을 이용하면 그쪽으로 옮길 필요도 없다! 아, 뜨거! 저 새끼가 진짜! 다음으론 물을 줄 거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우와! 이렇게 물 주는 것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 뭐예요? 바로 관심과 애정이지. 선생이 약파네. 진짜래도? 관심과 예쁜 말이 식물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식물에게 감정이 있으려면 뇌와 뉴런이 있어야 하지만 둘 다 없으므로 식물은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통 역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 애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저 하는 거 잘 봐요. 아유, 아주 그냥 부드러운 흙 속에 묻혀서 세상 드럼 꼴도 안 보고 참 편해. 그치? 빨리 안 와! 콱 그냥 물 대신 대저 먹여 발라! 두파라. 네? 됐다. 아무튼 선생님은 다 설명했어. 이제부터 씨앗을 기르는 건 너희 몫이야. 만약 식물이 죽거나 자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 아무리 봐도 수상하군. 뭐가? 모두 이 안에 씨앗을 두 눈으로 본 적 있나? 만약 씨앗이 없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즉, 이러나 저러나 우린 모두 모닝스타에 의해 처형된단 소리지. 그럼 어떡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씨앗이 없단 걸 증명해야지. 예! 어? 잘 있네. 하, 이제 어쩌지? 오. 예! 에, 야! 이게 무슨 화분이야? 뭐? 오. 명령이다! 당장 뱉어내도록! 뭐해? 내가 씨앗이었음 똥똑 오르기 전에 수치스러워 되졌어. 몰라! 그냥 포기해. 뭐? 포기?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인 거 모르나? 난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환자 블리딩 살피고 바이탈 체크 후 수술 준비시켜! 뭘 꾸물거려! 골든타임 놓치고 환자 죽일 셈인가? 저거 저거 또 컨셉질하고 자빠졌네. 오, 맞네. 시험만 멀쩡하면 다시 화분만 구하면 되잖아. 가 아니라 방금까지 화분이 없어서 이 지랄 난 거잖아. 내 역량! 원장실에 많아.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씨범바야! 그 전에. 뭐? 나 왜? 꺼내야지. 이 손 안엔 흑염룡이 깃들어 있어. 어림도 없다! 이 몸은 홀몸이 아니라 안 된단 말이다! 안 돼! 잘한다! 잘한다! 아! 뭐야? 어디 택배 왔나? 으쨔! 아, 들키겠다! 좀 좋지? 그거라면 이 몸한테 맡겨라. 어? 뭐야?
너 왜 나와 있어? 어서 반으로 안 들어가. 뭐야? 잠깐, 냄새 뭐야? 냄새 뭐야? 오, 이 중 아무거나 들고 가면 되겠네. 야, 망 잘 봐. 야, 갑자기 그게 왜 떨어져? 네가 장물합이야? 상자에 뭘 그렇게 쑤셔놓고 다니는 건데? 내가 뿌릴래. 자, 씨앗 한 입, 나 한 입, 다시 씨앗 한 입, 나 한 입. 아, 면적이 다르잖아. 형평성 몰라? 싹이다. 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왜 희마리가 없지? 물을 더 줘볼까? 없네. 뭐... 물귀신 주제 수압이 왜 이래? 기다려봐. 낙순물이 바위 뚫는 댔어. 뿌... 아이 참, 그래도 시들하네.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칭찬이나 해볼까? 유사광 믿는 멍청함 칭찬해. 나 말고 이 씨밤바야! 이놈은 니놈이 풀떼기의 줄무를 대가리에 붙는 그 뻔뻔함과 이기심을 칭찬한다! 나 아니라니까! 나 안 해. 샤우지마. 할 줄 아는 거라고 눈새집밖에 없. 칭찬해. 역시 눈치 없는 새끼. 난 상자로 오장육부 퉁쳐버린 네 사지 칭찬해. 얘네 봐라. 보기와 다르게 착하네. 생각보다 잘 교화되겠는데? 이놈은 틀리딱딱으로 매화 더빙을 날로 먹는 이놈의 교활함을 칭찬한다. 살아났다. 봐, 칭찬하니까 다시 살아났잖아. 진짜네. 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는데? 근데 화분이 되게 고급지다. 원래 이랬나? 그게 화분이 밋밋해서 꾸며봤어요. 그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누가 대체 누구야? 아무튼 뭐, 안녕? 너 같은 밑단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고 안녕하게 생겼냐? 어? 하여튼 글러먹은 애들 교환답시고 용쓰는 네 인생 칭찬해. 엘리트라면서 할 줄 아는 건 모닝스타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 네 무능함 칭찬해. 생긴 건 죽수다만 거쳐. 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얘들아, 우리 귀신적으로 청소 좀 하고 살자. 이게 뭐야? 귀신 나올 것 같아. 응? 이래가지고는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청소부터 하자. 선생, 꼭 청소를 해야 하나? 청소를 할 시 급격히 깨끗해진 데 심장이 놀라. 사방에 이를 수 있대도! 놀라디지나 모닝스타 맞고 뒤지나 뒤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모닝스타로 빨리 뒤져버리는 건 어때? 누구도 이 몸에게 제한 따위 할 수 없다! 이 몸은 청소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역할 분담을 할 건데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러시안 룰렛. 미쳤어? 몰아주기 당첨. 뭘 당첨이야? 너네 정말 안 되겠다. 두 판인 쓰레기 줍고 해수는 걸레질, 구리는 분리수거, 나세는 나머지 정리해. 지금부터 한 시간 내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걸레가 어딨지? 어딨긴 어딨어! 바로 여기 있잖냐! 어디? 안 보여. 바로 네 대가리에 있잖냐! 이 걸레... 뭐야! 왜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지? 이 고만 흘려 새끼야, 고만! 이 저게! 너 일부러 그랬지? 너 오늘 그냥 쓰레기랑 소각시켜줄라니까! 일로와! 일로와! 살려주세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 이 창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창문 밖 푸른 하늘을 보며 나도 꼭... 왜? 쓸개? 쓸어봐! 쓸어보라니까! 왜? 못하겠어! 무슨 소리!
이 몸이니까 더러운 먼지 하나 못 쓸 거라고 생각하나? 네가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긴 하냐? 어씨! 더러운 먼지 주제 감히 내게! 나는 더러운 먼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넌 먼지도 아닌 게 왜 맨날 주변에 백해무익만 주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이 사냐? 그렇게 사는 네가 진정 더러운 먼지 쓰레기 아닐까? 뭐씨? 엥! 네 선생도 널 맡으려고 교원 자격증 받고 선생 되나 현타 오겠다! 나였음 널 맡을 바에 먼지가 안 돼요. 뭐? 시끄러. 어? 아까 그 자식은 어디로 튀었지? 치! 모처럼 몇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흑염룡을 날뛰게 할 좋은 기회였건만. 쯧쯧. 잠깐. 왜? 그거. 가라 엑스칼리버! 복주의 시간이다! 얘들아, 내가 뭘 가져왔게. 이거? 아까 원장쌤이 원장실에서 흙이랑 깨진화분 빨아들이고 있길래 호드닥 뿌려왔지. 봐. 엄청나지? 엄청 깔끔해졌지? 이게 다 내 덕분. 어라. 와, 씨, 저게 뭐야? 그렇군. 저건 먼지들이 합쳐져 생긴 괴물이다. 뭐? 그럼 어떡해? 네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이 정수리 탈목이야! 이렇게 된 이상 텔레파시로 선생님을 부르는 수밖에. 이야! 선생님! 우리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제발 구하러 와주세요! 어? 선생님, 아래 정글은 호응 처해야 이김 제발 할 라인 좀 서요! 이것들이 대체 뭐라는 거야! 너희!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뭐... 역시 우리 구해주러 와줬구나. 알려줘. 다 저러면서 크는 거지. 선생님 어때요? 완전 깨끗해졌죠? 아니 이게 먼지 괴물 때문에 교실 엉망진창 된 김에 싹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해. 선생님은 우리 버리고 토끼인 주제에 왜 화가 많지? 선생님은 도망간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든 먼지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빠져준 거야. 선생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처리하면 니들 자립심은 언제 생겨? 어? 평소엔 쥐 잡듯이 잡는 주제. 그니까 너희가 5화까지 올 수 있었지. 뭐 너무 고마워하진 마. 소시오패스인가? 어쨌든 잘 됐어. 환경 미화는 해야 했으니까 오늘 겸사겸사 하지 뭐. 없는 가구는 선생님이 가져올게. 원래 뭐가 있었지? 여기 베르사체 팔라치오 대리석 책상이 있었어요. 아, 맨날 거기서 모닝신문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했는데. 뭐? 교과서 한번 들여다본 적 없는 게 뭔 신문이야? 응? 선생님이 토끼일 줄만 알지 나에 대해 뭘 알아요? 아, 그리고 그 옆엔 로쉐보브와 패브릭 마정 소파가 있었어요. 아, 쉬는 시간마다 소파에 앉아 티타임을 즐기곤 했지. 여기 오코엔 바람마이자도. 이것들이... 됐어! 가구는 선생님이 알아서 가져올 테니까 너희는 게시판 먼저 꾸미고 있어. 재료는... 자, 이 정도면 됐지? 감히 이 몸에게 명령질 말라. 누누이 말했어. 드디어 이 몸에 맞는 교실이 탄생하는 순간이군. 오너라,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이딴 조잡스러운 재료로 뭘 어떻게 꾸미란 거야.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같은 게 있어야 꾸밀 맛이 나는데... 어허, 달모개구리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헤헴, 달모개구리, 이 몸한테 딴 건 필요 없다. 날뛰는 흑염룡 한 마리만 갖다 바치도록. 싫은데? 뭐시? 과연 테두리까지 헐렁무근으로 빠지고 싶단 건가? 계속 그따구로 해봐.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절대 안 해주지. 테두리 풍성충행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날뛰는 흑염룡을 소환해 주십시오. 그래. 드디어 이 몸에게도. 이게 어딜 봐서 날뛰는 흑염룡이냐? 베타. 왁! 베타. 왁! 베타. 야! 기껏 목숨 걸고 청소했더니 더럽히면 어떡해?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면 우리랑 상의하고 해야지! 베타. 너 진짜 그거 안 치워? 저건 또 어디서 난 거야? 뭐? 네가 줬다고?
생각해보니까 재료는 구리한테 많잖아. 어떻게 꾸밀지나 얘기해보자. 귀신의 집. 그거 말고 이 씨밤바야! 이미 여기가 귀신의 집인데 뭐하러! 에이, 그건 개성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의 귀신인데 너무 뻔하다. 아휴, 뭐 할 수 없지. 그냥 메이드 컨셉으로 가자. 특별히 메이드복은 내가 만들게. 헛소리! 내 던전에 레이스 하나라도 보일 시 내 놈 머리털을 하나하나 뽑아다 귀신 모발 투구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뭐? 그 전에 네 대가리 먼저 박제해서 벽에 걸어줄까? 뭐시? 그럼 이 몸은 그 전에 내 놈 등가죽을 벗겨 가죽 투구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뭐? 그럼 나는 그 전에? 결국 캠플인가? 배터. 구리! 이 몸에겐 준유록색을 갖다 바치도록! 구리야! 나 리본끈! 어? 구리! 이 색이 아니다! 샵 A1D76B색을 주도록! 구리야! 구리! 구리야! 구리! 구리야! 나 세련되는 선호 앤티크한 피킹 가위 좀! 구리! 이 몸에겐 46년 된 벽돌에 살짝 곰팡이가 폈을 때 나는 색을 갖다 바치도록! 무슨 소리! 던전은 먼저 차지하는 귀신이 임자다! 둘 다 꺼져 뒤지기 싫으면. 뭐라? 정녕 내 오른손에 깃든 흑염룡이 날뛰는 걸 보고 싶은 것이냐! 안 되겠다! 야 구리야! 나 슬퍼다 하나만 줘봐라! 구리야! 어? 구리야 왜 나와있어? 이건 또 뭐야? 너희 또 뭔 짓을 한 거야! 어... 선생님! 이게 다 얘네 때문이에요! 저는 예쁘게 꾸미고 있었는데 얘네가 막 낙서하고 더럽혀서... 무엇이? 이건 이론과 현실에 억압돼 있던 내 이들을 던전을 누비는 거친 몬스터로 표출시킨 작품이다! 다들 멋지게 꾸몄네. 수고했어. 응? 이게 뭐가 멋져요? 완전 중구난방에 게시판도 하나 안 채웠는데... 게시판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가면 되지. 구리야, 카메라 하나 꺼내줄래? 응? 자, 모두 여길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내 오른손이 어서 네 놈을 죽이게 해달라 욱신대는군. 가만히 있어! 그 붕대 갈긴 가냐? 꼬린내가 하도 나서 도롱뇽인가 뭔가도 진작 죽었겠다! 뭐시? 감히 내 흑염룡을 욕보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 전에 요거 나 까잡쏴! 자, 간다! 에네르기파! 어? 깨비야, 저 터지기 전에 얼른 네 반으로 가. 예. 너네, 내가 깨비랑 놀 땐 조신하게 놀랬지? 네! 그래서 조신하게 놀았는데요? 나는 조신한 초사이언, 쟤는 그냥 빙신! 깨비가 힘 조절이라도 못했어봐. 너희 다 크게 화상 입는 거야. 화상? 그게 뭐예요? 있어요, 화상아. 그럼 이제 깨비랑 놀지 마요? 노는 건 좋아. 근데 이왕 놀 거면 깨비 반에서 놀라는 거지. 왜요? 걘 하나고 우린 넷인데. 너희 저승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알아? 바로 불구경이야. 근데 말이야, 불이나 떼서 신나게 뛰어갔는데 우리 집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럼 깨비 반을 불사를 한 거죠? 그 가자. 아니! 아쉽다. 선생, 고작 풋내기 불장난에 별 유난을 다 떠는구나. 고작 불장난? 불장난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모르는구나. 아이, 망했다. 늦으면 단탱한테 혼나는데. 아! 아이씨, 야! 그러게 앞을 잘 보고 다녔어야지. 내 가슴팍이 넓어서 망정이지. 안 그럼 크게 다쳤을 거라고. 안 그래, 덜렁씨? 뭐? 이게 누구 보고 덜렁씨래? 맹하게 생겨서 앙칼진 면도 있네. 그럼 이만. 뭐야, 진짜? 뭐 저런 새가지가 다 있어? 휴, 아직 선생님이 안 들어오셔서 다행이다. 자,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어? 넌 아까 그 덜렁이? 자, 수업 시작하겠어요. 안녕, 덜렁씨. 이렇게 또 만나네. 내가 덜렁이 아니랬지? 덜렁이가 아님 뭐지? 이게 진짜? 무슨 소리죠? 아니, 얘가 자꾸 저보고 덜렁... 아니, 저한테 자꾸 장난치잖아요. 그래요? 그럼 둘 다 나가서 마저 예병 가세요. 아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선 넘기만 해봐. 넘는 순간 다 내 거야. 난 안 넘을 자신 있는데 너는
자신 있어?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 넘었다. 그럼 이제 넌 내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손 놔! 그럼 내가 이 싸가지의 마누라? 그 후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겐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됐지. 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짜릿한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떠올리는 불장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난 맞죠? 이 집 뇌절 잘하네. 선생님, 근데 저번엔 남친 없댔잖아요. 응, 없어. 에이, 그럼 지금 말한 귀신은 뭔데요? 그렇게 같이 놀다가 땡땡이 치고 이승에 갔던 게, 아, 아니, 어디로 갔던 게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었어. 아, 그날 선생님한테 걸려서 실컷 혼나고 바로 전학을 가버렸더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내가 이승만은 절대, 뭐든 다 좋으니 이승만은 절대 너희끼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잖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지 알기나 해! 그게 인간들한테 들켜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저걸로 빠르게 달려오면서 치려고 하길래 능력을 써버렸어요. 결국 금기를 깨버렸구나. 기어코 사고를 쳐버렸어. 결국 넌 내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널 죽여야 하는 고통을 주었어!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요,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나쁜 귀신이라 사실 인간이 죽든 말든 수지가 다치지 않아 기뻐요. 뭐? 그냥 수지가 다치지 않아 다시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할 뿐이에요. 봐요, 전 죽어도 싼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귀신 죽인다고 고통받을 필요 없어. 그만. 널 아끼고 사랑한 건 네가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너를 희생할 만큼 이기적이고 죽는 순간에도 선생님을 위해 거짓말하는 너무 착한 아이였기 때문이란다. 선생님! 빨리! 빨리 죽여주세요! 저 잘생긴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요! 불석! 선생님, 수지한테 제가 아주 멀리 전학 갔다고 해주세요.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그땐 평범한 제자와 스승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얘가 먼저 갈치로 제 뺨알을 갈겼는데 왜 저도 벌을 받아요? 네가 휘둘렀잖아! 아휴, 맨날 싸우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래? 너넨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 이거지?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지. 이름아야? 마니또. 마니또? 마니또. 제비뽑기로 친구를 정한 다음 그 친구 몰래 뒤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게임을 마니또라고 해. 이때 마니또는 절대 상대에게 자신이 마니또라는 걸 들키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럼 내 마니또가 누군진 어떻게 알아요? 게임이 끝날 때 마니또가 그 친구에게 편지와 선물을 주는데 그때 알게 될 거야. 선물? 예! 자, 그럼 뽑아볼까? 하도 싸움이 알고리즘화된 인생처럼 살길래 마니또를 제안하긴 했는데 한다고 바뀔까요? 뭐 바뀌진 않아도 똑같진 않겠지. 네? 내 말은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어떨 땐 선생보다 친구가 더 좋은 가르침을 주기도 한 법이니까. 수쌤도 아카데미 다녀봐서 알잖아. 네, 그렇죠. 구리야, 너가 내 마니또니? 에이씨, 그럼 세수가 내 마니또인가?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익! 그럼! 아까부터 몸은 왜 뒤틀고 연병이냐? 내 마니또에게 명한다! 당장 여기 있는 탈모기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에이씨! 나 안 해! 그나저나 난 뭘 해주지?
아, 몰라. 대충 멀끔한 물건 주워다 편지 휘갈겨줘야지. 오이, 오이, 꽝, 오이. 어? 저기 염록수 먹은 오리다! 잉? 야, 오리가 아니라 방사능 두꺼비라니까. 뭐? 야, 난 낡은 걸때 두, 18일 때 8! 두 팔이야! 네 이름이 뭐 저러냐? 이름부터가 딱 잡종이네! 에이, 잡종은 심했다. 잡종도 엄연히 같은 종끼리 만났는데 좋았군 아예 근본이 없잖아. 뭐? 저거 띠리? 와, 두피 빨개지는 것 좀 봐. 어라? 뭐지? 와, 진짜 얘는 싸구려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나오냐? 이미 엄청 뜯어고쳤을 텐데 진짜 심각하다. 그래블로 가장 관심 없는 법은 뒤지는 건데. 뒤지는 거 추천. 아, 성대 또 쏠려. 지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야, 저런 건 그냥 괴물이라는 거야. 내가 괴물? 어? 어? 저러다 저거 악귀되는 거 아니야? 뭐야? 헛소린 쳐맞아야 멈춰. 뭐? 이게 진짜? 걱정 마. 한 놈만 팰 거야. 와! 이게 진짜? 야! 그만하라고! 눈치 없냐? 아이씨! 야! 아, 같이 가! 혜수가 날 도와줬어. 그렇다는군. 혜수가 내 마니또? 강마 전쟁 후 근 5천년 만에 하는 피엠 맹약이라 이거 좀 고민되는군. 응? 오! 마니또라는 이름의 필멸자여, 난 그대를 수호하기 위해 지륵 저 너머에서 건너온 운명의 데스티니이니 악마의 피부로 만든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몸과 피의 계약이 성사되었음에 그대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조리 파멸할 것을 약속하겠노라!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오늘 틀리 소리는 살짝 플랫됐네. 그래도 네 틀리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 네 상자 속에 뭐가 있을지 늘 궁금했어. 내 선물도 곧 들어가겠지? 어? 고리! 곧 체력 단련 시간인데 거기서 뭘 어물쩡거리는 거지? 어서 내려오도록! 내 정수리 땡볕에 포석포석 갈라지고 있는 거 안 보여? 그게 아니잖아! 넌 내 마니또면서 왜 잘 챙겨? 네가 제 마니또야? 사실 나는... 뭐? 드디어 이 몸이 술래인가? 눈을 가린 채 니놈들을 잡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쯤 나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You can't see me! 뭔 쉼이? 지금부터 다른 귀신들에게 넘는 육감, 칠감을 사용해 니놈들을 1분 내 모조리 잡아주지! 육감 떨고 자빠졌네. 뭐시? 계획이 바뀌었다. 지금부터 1분 내 모조리 죽여주지! 분명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게 뻔한데? 그렇다면 저쪽이다! 뭐야, 씨발? 잉? 흠, 나의 첫 지물이 정해졌군. 이야! 핸디캡. 핸디캡은 유리한 조건에서 공평해지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냥 내가 불리하잖아. 으아! 여기군. 헛! 뭐야, 지금 구리가 날 도와주는 거야? 그렇다는군, 구리가 내 마니또? 아니야, 그러다 해수처럼 아니면 어떡해. 그럼 한번 떠볼까? 오지 마! 이 늑대! 이 짐승! 야! 어떡해! 또 만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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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벽이잖아! 야! 아! 거슬려.
널 귀찮게 하는 귀신은 없어. 하이쿠! 신발끈이 풀렸네. 뭐래? 너 신발끈 없잖아, 씨만발야. 이런, 집중력이 흐려졌나? 그렇담, 다시 기를 모아! 그딴 거 필요 없이 손만 뻗으라고! 야, 손만 뻗으라잖아. 평소 기수련을 게을리한 탓에 정신이... 얘가 더위를 먹었나? 뽀... 진짜 지랄이다. 어? 아이 참, 선물 줄 때까지 비밀로 해야지. 고세를 못 참고 뭐 못 이기는 척 가줄까? 와, 이런 데 또 처음이네. 근데 마니또는 어딨지? 야, 잡아! 어? 뭐야? 마니또는? 그딴 건 순순히 답으로 오게끔 하는 속임수지. 뭐? 아, 뭐야? 기대했는데.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넌 이제 죽었어. 야, 나와! 응? 슈슈슈시벌로마 응? 야, 너 정수리가 왜 이리 단단해? 뭐 타고 난 거지. 슈슈슈시벌로마 나의 수호자야,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이 중 누가 내 수호자지? 설마... 넷? 그게 아니잖아, 이 씨범바야! 어, 그렇담! 우와! 뭐야, 별거 없잖아! 그 물기시만 좀 치고 나머진 허접이네! 니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못생긴 게 나대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런다! 와! 뭐? 겨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겨우 그것 때문이라니! 못생긴 게 나대는 건 큰 문제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못생긴 게 나댄다는 걸 참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이 정도는 아프지 않다! 존나 쎄! 니놈들, 세계를 멸망시키는 법을 알고 있나? 모른다면 지금 보여주지! 와! 얘 주변엔 다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서 건들면 안 된다니까! 아이씨, 몰라! 뛰어! 잘 뛰어라! 뛰어! 존나 쎄! 괜찮아? 밤을 샜더니 졸리군. 이 몸은 졸려서 자는 것이지 절대 기절하는 게... 하, 괜찮아서 다행이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 마세요! 걔는 오늘부로 뒤틀린 황천의 군기교육대에서 귀신 잡는 해병의 유격 훈련을 받게 될 거야. 그나저나 나세가 이래서 마니또 공개는 나중에 해야겠네. 뭐시? 내 수호자가 밝혀지는 중요한 순간을 나중으로 미룰 순 없다! 난 괜찮으니 어서 진행하도록! 그래? 그럼 왼쪽부터 자신이 누구 마니또인지 공개해볼까? 응, 여기. 이제 꺼져. 해수가 많이 쑥스럽나 보네. 자, 그럼 선물 받은 구리가 쳐볼까? 잉? 야! 그 전에 좋은 거 꺼내더만! 그거 내놔! 에이씨, 암튼 난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네 마니또한테나 줘! 난 나세한테 받을 거니까! 아주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는구나. 내가 니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구창뿐이다! 뭐? 너 내 마니또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전부터 아니라 하지 않았냐! 그럼 왜 다쳐가면서까지 날 도와준 거야? 혼자 도망갈 수 있었잖아! 이 몸은 비겁한 귀신이 아니다! 니놈 혼자 다구리 까일 걸 아는데 어떻게 혼자 도망갈 수 있지? 뭐? 그러고 보니 나세도 혜수도 모두 내 마니또가 아니었지만 날 도와줬어. 생각해보면 모두 마니또를 떠나 서로를 신경쓰고 있던 거야. 얘들아, 대수작 부리지 말고 니놈은 누구의 수호자지? 나? 너! 과연 그랬군! 그렇담 어서 선물을 내놔라! 아, 맞다! 마니또 찾느라 선물 준비하는 걸 깜빡했네! 뭐시? 미안. 하는 수 없지. 난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건만. 뭐? 정작 마니또인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날 위해 선물까지 준비한 거야? 그 선물이 뭔데? 아구창이다!
487 곱하기 12는 487을 12번 더한 거, 즉 487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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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더하기. 그래서 답은 뭐다? 5844다. 그럼 반대로 5844를 487로 나누면 몇일까? 휴, 얘들아 집중! 선생님,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휴, 그래. 예! 이거 맞추면 그만할게. 120. 아! 죽어라! 오답. 어? 당신은 수학 귀신? 여긴 어떻게? 이곳에서 수포자의 강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지. 분명 인간아이 꿈에 멋대로 들어가 수학 고문을 한 죄로 분기 교육대에 있다 들었는데. 아, 얼마 전까진 그랬지. 그치만 말이야, 수포자였던 로베가 수학 천재가 되준 덕에 지금은 100억도 훌쩍 넘는 몸값을 지닌 스타 강사가 됐다고. 와씨, 나도 선생질하지 말고 강사날 걸 그랬나? 선생님, 강사는 뭐 아무나 된대요? 그 실력으로 가르치면 가우스도 수포하고 문과 됐을걸요? 뭐? 아무튼 본론을 말하지. 이제부터 이 아이들의 수학은 내가 맡도록 하겠다. 뭐? 내 수업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당신이 내 아이들의 수학을 맡겠다고? 난 답이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대답은 싫어하니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게 좋을 거야. 예, 아주 예입니다. 전에도 내게 수학을 가르치려던 더러운 악의 축들이 있었다. 데몬 파스칼, 루시퍼 뉴턴, 소크라티아블로 수학의 박정석.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됐는데? 모두 내 손에 죽었다. 그냥 살 만큼 살아서 죽은 거 아니고? 족갑이 아가리! 나도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험한 꼴 당하기 싫음 도발을 멈춰라! 자신의 힘 하나 파악 못하면서 무슨? 난 니놈의 힘이 얼만지 수학적으로 알 수 있지. 뭐시? 궁금하지 않나? 내 수업에 순순히 따라온다면 알려주지. 힘을 구하는 공식을! 멍청한 니들 수준에 맞게 사칭 연산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지. 이 두꺼비 소년이 8개의 오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해보자. 오이? 이때 두꺼비 소년이 늑대 소년과 오이를 똑같이 나눠가지려 한다면 늑대 소년과 몇 개씩 나눠야 할까? 내 걸 왜 그쪽 맘대로 나눠요? 가정이라고 이 빡대가리야! 그딴 건 가정하지도 마요! 얘들한텐 상상으로라도 오이 하나 적선 안 하니까! 쟤들 줄 바에 그냥 밟아 으깨버리고 말지! 진짜 지랄이다. 저놈 인성질을 보자니 모발도 학을 떼고 모낭에서 탈출한 것이 틀림없다! 뭐? 이게? 다른 문제! 상자가 미역귀신에게 10만원을 빌리고 7일 후에 갚는다고 가정할 때 미역귀신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 이때 상자가 미역귀신에게 줘야 하는 하루 이자는 만원이다. 죽는 소리 해대서 기껏 빌려줬다니 대가리만 두꺼워졌네. 콩팥은 신이 주신 용돈이라지. 그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활동을 통해 알아보지. 자, 여기 맛있는 피자 대령이다. 넷이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먹으려면 몇 개씩 나눠야 하지? 러시안 룰렛. 쏘지 말고 나누라고 이 멍청이들아! 왜요? 피자를 넷이서 먹을 땐 몇 조각씩 나눠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다! 왜요? 나눠! 그냥 나누라고! 으아! 쏘기 전에 나눠! 이게 뭐지? 단단지로 나눠봤어요. 으아! 이봐! 이딴 멍청한 짓은 그만두고 어서 이 몸에게 힘의 공식이나 알려줘라! 그래, 그나마 제일 잘 따라왔으니 알려주지. 힘의 공식은 F는 MA,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예를 들어 개미가 50kg의 물체를 2m/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100N의 힘이 필요하단 소리지. 오. 그렇다면 늑대 소년이 140kg의 물체를 옮긴다고 가정할 때 5m/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이지? 오메가톤! 메가톤이 왜 나와? 그건 에너지 단위야 이 멍청아! 그리고 140 곱하기 5가 뭐야? 700 아니냐 이 멍청한 귀신아! 근데 왜 오메가톤이래 이 멍청이가! 다시! 늑대 소년이 80kg의 물체를 4m/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이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이지? 오메가톤! 왜 자꾸 오메가톤이래? 이 몸 오른손에 봉인된 힘을 간과하다니 어리석군. 니들 뭘 했길래 수학 귀신이 저 지경까지 돼서 실려간 거야? 곱쌤이랑 나누쌤. 에휴, 수학 귀신이라더니 별거 없네. 나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무슨 스타 강사라고. 그 정도로 별로였어? 역시 선생님이 최고지?
누구? 2에 2에 10X승 플러스 40X승을 마이너스 무한해서 10분의 1에니까지 적분한 값은? 아우. 와, 어깨 프레임도 넓은데 승모까지 있으니까 위압감 쩐다. 나도 운동하면 저렇게 되나? 뭐? 나에게도 더 강한 고강도 체력 특훈이 필요하다. 어떤 쇠질을 해야 저런 새끈빠끈한 육체가 될 수 있지? 야, 다음 내 차례다. 쌀아파고 와서 그 새덩이나 넘겨라. 이씨. 오너라, 광백은 고문 쇠덩이. 내 놈을 죽사발낸 뒤 다음 쇠덩이들도 하나씩 모조리 없애주지. 야, 팔 아프니까 빨리 잡기나 해. 무슨 소리? 먼저 기선제압으로 맥을 못 추리게 해야. 알았으니까 좀 힘들다고. 보아하니 내 놈의 무게는. 에이씨. 뭐지? 대흉근 고문 쇠덩이. 아, 갑바 만드는 거? 그럼 난 갑바나 만들어야겠다. 흠. 모여라, 가자! 얘들아, 방금 무슨 소리? 이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예, 덕분에요. 어우, 두 파리 덕에 소통도 되고 좋네요. 어우, 발코니 확장마냥 아주 시원하게 뚫렸네. 어떻게 저것들은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수쌤, 나세랑 구리가 창문 깼다며? 두 파리는 벽도 뚫었어요. 아휴, 힘도 좋아. 짐승 새끼들도 저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귀신이 얌전할 줄 알았어? 겪어봐서 알잖아. 알죠. 근데 얘넨 매번 한계를 뛰어넘으니 그렇죠. 그래도 분명 달라질 때가 올 거야. 그나저나 수쌤, 1분기 생기부 마감이 내일이던데 다 쓰셨어요? 맞다, 생기부. 안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 생기부 쓰는 걸로도 꽤나 골치 아프겠네요. 아휴, 힘내세요. 네. 저것들이 예쁜 짓을 해야 예쁘게 써주지. 허구 안 날 싸우고 사고치고 댐비는데 어떻게 잘 써주냐고. 평소 선생님에게 질문을 빙자한 야부리를 잘 털고 매 수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지능이 낮음. 그러나 언젠가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라 기대됨. 막힘없이 나오네. 다음. 뛰어난 몰입력을 갖고 컨셉지를 일삼아 매를 범. 또한 비판적 사고와 관찰력으로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여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기대됨. 좀 어려웠지만 다음. 조용한 듯 보이나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시초일 만큼 존재감이 큼. 상자에서 또 어떤 그지 같은 게 튀어나올까 가슴 졸이게 하는 재능을 지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기대됨. 오케이, 다음!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나 입여는 걸 보면 말을 안 하는 이만 못함. 가끔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는 뛰어난 이중성을 갖추고 있어 뭐가 됐든 잘 살 거라고 기대됨. 끝! 수쌤, 진짜 이렇게 낼 거 아니지? 안 되겠죠? 얘는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포장이 안 돼요. 포장이라. 내 생각엔 포장해주기보단 귀신들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게 선생의 역할 아닐까? 우리 반에 깨비 알지? 네, 알죠. 인사성도 밝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싹싹한 불귀신이잖아요. 그래? 내가 본 깨비는 매사 주변 시선을 신경 쓰고 친구 눈치에 선생님 눈치까지 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귀신이었는데? 깨비가요? 깨비는 미움받기 싫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놀고 억지로 더 뜨겁게 자신을 태우던 외로운 아이였어. 그런데... 아... 이걸 어쩜 좋지? 제발 생각만 해, 제발. 야! 이 세계관이 아니잖아! 저작권 조졌네. 그런데 그런 애한테 와 대뜸 시비 걸던 게 수쌤 애들이야. 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니야. 오히려 깨빈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을 크게 태우지 않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불을 낼 뿐이지.
이제 어쩔 거야! 당장 돌려놔! 애초에 거기서 거인이 왜 나와? 쇳덩이! 지금 당장! 수쌤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쇳덩이. 비록 큰 사고를 쳤어도 저 봐, 방법이 어떻든 함께 해결하라고 하잖아. 1분기 생기부는 맘 가다듬고 다시 써봐. 어? 왜? 아니에요. 엥? 깨비야, 뭐해? 깨비야? 아주머 옛날, 이짝 두꺼비와 달리 풍성한 머리카락을 지닌 처녀 귀신이 살고 있었다. 응? 그 처녀 귀신한텐 비밀이 하나 있었지. 뭔데? 바로 엘라스틴을 한다는 것이다. 응? 뭐야? 또 옌병 따려고 시동 거는 거야? 아님 뒷광고? 아닥하고 들어라 이 잡귀들아! 아무튼 그 엘라스틴은 처녀 귀신을 흠모하던 몽달 귀신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샴푸였고, 처녀 귀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날마다 조공했지. 마침내 정성에 감동한 처녀 귀신은 몽달 귀신과 사랑에 빠졌고, 그날 밤! 그날 밤? 요즘 애들은 참 빨라. 흠! 몽달 귀신과 뜨밤을 보낸 후 처녀 귀신이 잠에서 깨 거울을 보는데! 잠깐! 그게 다야? 똑바로 살아나세! 어떻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뜨밤 두 글자로 퉁칠 수 있지?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는... 으리 똥개가 말이 많아! 없으면 그래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계속해. 캠! 처녀 귀신의 머리칼은 홀라당 벗겨져 없고, 같이 있던 몽달 귀신 역시 사라져버렸다! 뭔 일이래? 알고 보니 원형 탈모였던 몽달 귀신은 풍성충이었던 처녀 귀신의 머리칼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고, 그날 밤 처녀 귀신이 잠든 사이 머리칼을 뽑아 달아난 것이지! 한순간에 풍성충에서 탈모기가 돼버린 처녀 귀신은 원한을 품은 악귀가 되었고, 지금도 머리칼을 향한 집착과 광기로 눈앞에 풍성충이 보이는 즉시 머리채를 잡아뜯어다 자기 머리에 심는다더군. 그래서 한쪽은 곱슬, 다른 한쪽은 직모라지. 에이 뭐야, 무섭다 말았네. 그거 구라야. 뭐시? 다른 귀신의 머리칼은 DNA 자체가 틀려서 신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용케 심어도 생착률이 떨어져 다시 후두둑 떨어진다고.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잘 알지? 해봤으니까. 됐고, 난 저딴 구라 말고 진짜 더 무서운 괴담 알아. 이건 우리 아카데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너네 복도에 걸려있는 원장쌤 초상화 알지? 그게 아무도 없는 밤만 되면 움직인다고?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럼 아무도 없는 새벽 4시 44분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마법소녀로 변신한다는데? 두꺼비! 그딴 뇌절을 칠 바에 그냥 할복을 해라! 아, 근데 살아 움직인단 건 진짜야! 더 무서운 건 그때마다 복도에 있는 귀신을 잡아간다는 거야! 지가 아무리 새벽에 기어나오는 원장놈이라 한들, 잡혔을 때 재빨리 뒤돌아 백초크를 건 다음 길로틴 초크로 바꿔 걸어주면 지가 액자 안에 안 들어가고 못 빼길 것이다! 그럼 가서 해보자. 뭐시? 아, 그러다 진짜 나타나서 잡아가면 어떡해! 난 안 가! 싫어! 누구 하나 좌 터지는 꿀잼 구경인데? 오, 그러네? 그건 참말 재밌겠다! 이 몸은 오른손에 깃든 흑염룡이 지금 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보니까 맨날 처자는 것 같구만. 오늘이라고 깨겠냐? 잔말 말고 빨리 나와! 잠깐! 무슨 소리지? 네 발소리잖아! 아! 잠깐! 물귀신과 상자는 떠다니는데 어째서 발소리가 더 나냔 말이다! 그게 뭔 소리... 엥? 야! 갑자기 탭댄스를 왜 추는데? 이상하다. 지금 4시 44분 맞는데 휴일인가? 뭐지? 우리 말고 누가 또 있나 봐. 야, 설정 파악해. 니도 귀신이야.
가자. 누군데 이 새벽에 혼자 기어나왔지? 저거 깨비 아니야? 야, 깨비! 뭔가 이상해. 난 겁쟁이가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말대로 보여줘야 해. 니들도 당해봐야 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똑같이 당해봐야 해. 저긴 왜 들어가는 거지? 모르니까 따라가 봐야지. 와씨, 저게 뭐야? 들어가야지. 뭐? 그러다 영영 못 돌아오면 친구도 친구지만 우리도 죽는다. 말이 많네. 잘했다 미역 대가리. 안 그래도 호시탐탐 없애버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내 놈에겐 거기가 어울린다 이 원형 탈모 자식아. 너도 말이 많다. 어라, 말짱하네? 여긴 어디지? 그렇군! 이곳은 귀신 조폐장이다! 응? 그게 뭔데? 말 그대로 귀신들을 가둬 조폐버리는 곳이지! 들리지 않나? 저 빽빽한 네모 안에 갇혀 울부짖는 귀신들의 소리가? 우선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긴 해. 헤헴! 무튼 우리도 곧 저 안에 있는 귀신들처럼 네모에 갇힌 채 다구리 까이다 죽게 되겠지! 뜨시! 어어, 니들! 여기서 드론 띄우면 안 되는 거 몰라? 에잇! 어? 구리야! 니놈이 여기 문직인가? 뭐? 어린 놈이 말본새 하군! 넌 가정교육을 나무 위키로 배웠냐? 응! 존댓말 가르쳐주는 애미 애미도 없어! 보아하니 우리 아파트로 놀러온 기생수 같은데 여긴 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알아? 기생수라... 흥! 문직이 주제 관찰력 하나 뛰어나군! 옳다! 이 몸의 오른손엔 어마무시한 흑염룡이 기생하고 있지! 그렇게 이딴 누추한 곳에 날 끌어들이려 한다면 내 흑염룡이 니놈 모가지를 먼저 딸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여서 기생수라는 거 몰라? 됐고! 니들 어디서 왔어? 아다케라 문지기! 질문은 우리만 할 수 있다! 니놈 주인은 지금 어딨지? 동 대표님? 동 대표님께서는 아까... 아이씨! 야! 내가 그걸 왜 말해? 잔말 말고 빨리 안 꺼져? 확 그냥 잡초 베면서 같이 베버릴까 보다. 문지기 주제에 성격 한번 고약하군. 원래 서비스업 하면 성격 더러워져. 진짜 이것들이? 응? 어, 깨비야! 너 어디 있었어? 안 그래도 우리가 너 찾으러 왔는데 잘됐다. 네가 여기 어떻게? 어? 문지기, 깨비와 아는 사이인가? 넌 죽었잖아. 찾았다. 깨비가 아니야. 뭐야? 진우야! 진우야! 하나도 안 보여. 진우야! 진우야! 형! 진우야! 형, 살려줘! 진우야! 아따!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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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진영이 학교 가냐? 네. 그래, 이제 네가 부모님의 희망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아유, 계속 서 있다가 지각하겠다. 진영이, 잘 다녀와라. 아휴, 어린데 얼굴에 화상 자국이 심해서 어쩜 좋아요? 어쩜 좋긴 뭘 어쩜 좋아요? 저게 다 지 살려고 동생 버려서 벌 받은 거지. 네? 어린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지만 홀랑 나와서 애꿎은 동생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머, 진짜요? 딱 한 건 저놈 동생이지. 동생이 한 7살 됐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어린 걸 놔두고 지만 도망 나온 거 아니야? 막말로 불이 어쩌다 난지 모르지만 어린애가 불만 질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죽은 건 동생이니. 아이고, 어린 게 불쌍해서 어쩐데. 보통 뉴스 보면 동생 구하려다 대신 죽고 하던데. 아휴, 그렇다고 탓을 할 수도 없고. 부모 마음은 어떨지. 내 말이요. 예. 형! 진우야, 네가 어떻게... 잘 있었어? 아니, 어떻게 잘 지내겠어? 왜? 나 버리고 살았으면 잘 있었어야지. 형, 그거 알아? 난 지금도 너무 뜨거워. 형, 왜 나 안 꺼내줬어? 진우야, 형이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형은 나빠. 형은 날 버렸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거짓말. 그럼 형도 죽어. 그래, 그러자. 거기선 형이 꼭 지켜줄게.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진영이까지 데려가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안 돼요. 우리 진영이는 안 돼요. 진영아. 아빠가 미안해. 진영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미안해. 아빠, 진우를 구하지 못해서 미웠던 거 아니었어? 진우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슬펐던 거 아니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다 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아! 안 돼! 아! 아! 어때? 뜨겁지? 무섭지? 두렵지? 다 겪어봐야 해. 다 똑같이 당해봐야 해! 깨비야! 그만해! 비키야! 이야! 씨! 존나 뜨겁네! 쌤! 내가 말했지? 니들 무사히 졸업시킨다고. 적응도 잘하고 밝던 애가 한순간에 원기강은 악기가 된 거지? 어째서 이승의 기억이 살아난 거야? 다 죽을 거야! 이야! 어떡해! 선생님 혼자 괜찮을까? 물론이지! 물론 이몸에 비하면 방어력, 공격력, 민첩성 스탯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깨비놈에 비하면 전투짬도 많고 인성도 훨씬 더러우니 걱정할 게 없다! 그럼에도 네가 걱정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저 미역 대가리가 되도 않는 수압으로 물을 뿜어대 내 신경을 긁는 것이다! 미역! 당장 그만두지 않을 시 입에 물마개를 꽂아버릴 것이다!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혜수야! 왜 그래? 달수... 물... 저희 씨반마...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끌었어. 이젠 진짜 끝내야 돼. 저기다! 이야! 유진이, 여기서 혼자 뭐 할까? 말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말 걸어줘. 그때까지 선생님은 유진이 옆에서 가만히 꽃구경해야지. 선생님, 아무도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내가 안 보여서 그런 걸까 해서 다가가도 모른 척, 불러도 못 들은 척, 아무도 절 봐주지 않아요. 유진아, 만약 유진이가 방에 혼자 있는데
보이지 않은 무언가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거나 유진이를 만지면 어떨 것 같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유진이가 친구 셋이랑 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친구의 소리가 들릴 땐? 무서워요. 그래서 애들이 절 싫어하는 걸까요? 친구들은 유진이를 싫어하지 않아. 단지 낯설어서 무서울 뿐이야. 왜냐면 친구들 눈엔 유진이가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유진이가 언제 어디서 친구들을 보고 말을 걸지 모르니까 늘 긴장되고 그 긴장이 길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유진이를 경계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전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왜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작은 걸로도 바꿀 수 있는데. 자, 아 예쁘다. 어? 이제 이 꽃반지가 유진이를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귀신들에게 유진이를 떠올리게 할 거야. 우와. 그럼 다시 친구들한테 가볼까? 꽃반지 보여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선생님 최고. 유진아.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각자 빠르게 할 일들 하죠. 애들 찾으러 갔다가 다른 반 악기까지 맡고 수고했어, 수쌤. 오지마! 뭔 아니야! 말도 안 돼! 쌤이 어떻게 깨비를! 말도 안 돼! 그냥 잠깐 기절시킨 거겠지? 그치? 설마 죽지 않았겠지? 깨비는 진작 죽었어. 지금 죽은 건 깨비가 아니라 악귀일 뿐이야. 언제까지 모르는 척 피할 거야. 이미 아카데미에서부터 악귀에 대해선 수도 없이 들어 사실 너도 악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하지만 내 소중한 친구도 악귀가 된다고, 그래서 죽을 수 있다고 안 했잖아. 다음에 너이면 어떡해? 아니 나면 어떡해? 괜찮아. 우린 우리가 꼭 지켜주자. 상황 종료. 아이들 데리고 다 복귀하겠습니다. 아무리 악귀가 되었어도 어떻게, 어떻게 자기 제자를 감정 없이 죽일 수... 내가 대체 뭔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아무리 이쌤이라도 자기 제자를 죽였는데 멀쩡할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한 나도 참.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경기 현해주시 희선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 2단계로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을 모두 동원했는데 놀랍게도 소방차가 오기도 전 불이 스스로 빠르게 진압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제법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싱어송라이터 라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데이트 청취자 여러분, 라프입니다. 지금 7시를 지나고 있는데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오이를 좋아해서 아까 매니저랑 오이국수 먹고 왔어요. 잠깐만요, 오프닝부터 굉장히 TMI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와, 진짜 얘는 싸구려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나오냐. 이미 엄청 뜯어고쳤을 텐데 진짜 심각하다. 그 애들로 가장 관심 없는 법은 뒤지는 건데. 크크크크크크크크. 뒤지는 거 추천. 아, 성격 쏠려.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라프님이 우리 게스트로 온다니까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이 라프님 노래를 통해 많이 위로받고 공감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 라프님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신곡 역시 기대합니다. 제목만 살짝 알려주실까요? 라프님? 아, 네! 아, 라프님! 아,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어야 할까 고민하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정하려고요. 와,
그럼 아직 나오지 않은 곡을 음대 청취자들께 들려준단 건가요? 바로 듣고 올까요? 여러분,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냄새 좀 더 빨리 왔어야 됐나? 너 내가 무섭니? 그럼 여긴 어때? 와씨 답답해.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았대? 가자, 더 넓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애쓴 날개짓으로 간절히 더 바래.